박근영 이놈이, 박근영이가 이 남로당을 조직할 때 해방 후에 북한 저 해외에 나가 있던 외국 동지들이 다 귀국을 했잖아요. 외국에 있던 사람들 뭐 다 귀국을 했지 않습니까? 그 귀국한 사람들이 거의 다 자파였다. 할아버지보다 먼저 본세비기 혁명책을 본 사람들이야. 뭐 이동희, 김규식, 여운영, 조수환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확 들어오니까 그것을 사실 선배들을 다 제끼고 박근혜가 대장이 됐단 말이야. 남로당의 대장이. 북한은 김일성이가 대장이 돼. 그래서 남한은 남로당의 박근혜가 장악하고 북한은 북로당의 김일성이가 장악했는데 그 남로당을 장악하는 그 과정이 있죠. 과정. 그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처음에 그렇게 프로 해방이 돼서도 말하자면은 미국에 대해서 김부라든가 이승만 대통령이 빨리 와서 먼저 해야 하는데 와서 공산당 조직하고 시민당 조직하고 이렇게 가서 합당하고 이 일을 들어까지 뭐냐면은. 집에 들어와가지고, 하니까, 그냥 집에 지금 마음대로 활동을 하게 된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제약을 받지를 안 했어요. 제약을 안 받았어요. 제약을. 그러다가, 박근혜가, 정판사 사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정판사 사건으로 해서, 46년도에, 월북을 해버렸어요. 아, 46년도구나. 46년도. 그래서, 뭐냐면, 박은영이가 북으로 월북한 다음에는 조직이 그렇게 혼란이 전개를 못했어요. 먼저번에 할아버지가 저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에, 그때의 김대중이가 전라남도의 남로당의 청년 대표였다. 말씀하셨네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한민국을 망쳐놓은 것은 제2의 박헌영이 제2의 박헌영이라고 난 지체가 그 이야기 하는데 제2의 박헌영이가 김대중이에요. 아. 예, 여러분들이 꼭 전남도에 계시는 애국자 여러분들이 이것은 꼭 알아야 돼요. 김대중이 5.18의 영웅 아니에요? 아. 응?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저기 김일성 군사연구 대학 4년을 100일 적에 여고 올 적에 뭐냐면은 이 남조선 척화통일을 위해서 나중에 얘기하고 자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